이거 왜 맞는 거야? 그냥 기억하는 거야? 거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심한데? 그럼 필수술 못해요. 안녕하세요. 닥터 지은의 서지은 원장입니다. 부위별로 이마 필러 같은 경우는 이마 미간 보톡스만 열심히 하셔도 국산 필러를 하든 수입 필러를 하든 필러를 연중행사처럼 조금 조금씩 메꾸실 필요가 전혀 없다. 필러를 안 맞아도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 있거든요. 저희 직원 중에는 실제로 맞은 지 7년 된 친구도 있어요. 꾸준히 보톡스 하니까 지금 필러를 다시 맞자는 소리 자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마 필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마 미간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좀 병행을 하셔라. 두 번째로 턱 필러 하시는 분들, 필러라는 것 자체가 이마 필러도 마찬가지고 턱 필러도 마찬가지고 뼈 위에 바로 놓게 돼요. 뼈와 근육 사이에 그 필러 위에 근육이 덮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가 덮여 있는 거거든요. 필러는 약간 일종의 겔 같은 성분이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단단한 성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근육의 힘이 생각보다 세요. 근육에 눌리는 부위에 필러가 위치하게 되면 필러가 예상치 못하게 그 부위 쪽으로 퍼져 나갈 수가 있어요. 자꾸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눌리게 되면 그 부위가 원치 않게 모양이 변형이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가 있는데 턱끝 필러를 하고 나서 담을 때 이 근육이 이렇게 작용을 해요. 이렇게 여기 가운데가 푹푹 파일 정도로 심하신 분들, 그러니까 정말 그냥 입을 이렇게 다물기만 하면 하고 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꼭 필러 할 때 보톡스 같이 맞으시면서 반드시 턱끝 보톡스를 하셔야 돼요. 자갈턱 보톡스를. 그렇지 않으면 필러 한 그 당시 그 상황에만 이쁘게 보이고 실제로 턱끝 보톡스만 한 3-4개월 간격으로 잘 맞아주면 생각보다 턱끝 필러 되게 오래 갑니다. 국산 하셔도. 근데 그걸 안 하세요. 너무 귀찮아서. 아니면 까먹어서. 안 맞으러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녹이고 다시 맞아야 되는 사태를 경험하시거나 필러가 많이 변형이 돼서 아예 중심이 틀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녹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녹이는 것도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다. 원치 않게 녹여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자갈턱 보톡스만 꾸준히 열심히 맞으셔도 6개월마다 필러를 맞아야 될 정도는 절대 아니다. 생각보다 오래 간다. 이거 꼭 말씀해드리고 싶었어요. 보톡스가 꼭 맞아야 되는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안 맞으면 말씀하실 때도 뽕뽕뽕뽕뽕뽕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우리가 몰라요. 우리 일상생활 중에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필러는 밀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턱 보톡스를 맞으면 다름해지기라도 하죠. 이마 보톡스, 뭐 미간 보톡스 맞으면 주름이 안 생기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자갈 보톡스를 맞으면 이거 왜 맞는 거야? 그냥 끼워파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깊어지는 주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필러를 이쁘게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그 모양을 필러가 눌리지 않게끔 그렇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자갈 보톡스 자체가 작용하는 것만으로도 필러가 이쁘게 오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맞으시라는 거지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특정한 효과를 누려서 맞으시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절대 끼워파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거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심한데? 그럼 시술 못해요. 시술하면 그 당시에만 시술하고 끝나자마자만 좋아 보여요. 그 시술실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필러는 움직일 거거든요. 눌려서. 그럼 이제 그때부터 모양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죠. 아, 방금 말씀드린 이마 필러랑 턱 필러는 이거 안 하시면 안 돼요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그만큼 유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라 보는데 그냥 이거는 추천사항 정도인데 눈밑 스킨 보톡스를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눈으로 웃으시는 분들은 눈밑 스킨 보톡스를 좀 맞으시는 게 좋아요. 주름 예방 차원에서도 좋고 혹시라도 이제 근육의 작용에 의해서 필러가 좀 딸려 올라가는 현상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눈밑 스킨 보톡스 정도 가볍게 3-4개월 정도 간격으로 맞으시면 훨씬 유지가 더 이쁘게 되지 않을까. 이제 맞을 때 필수로 맞아야 되는 보톡스 부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반드시 주기적으로 맞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모양을 이쁘게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서 필러 시술을 최대한 적게 하게끔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보톡스를 같이 권장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마 필러 하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이마 미간 보톡스를 귀찮으시더라도 반드시 주기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턱끝 필러 하신 분들은 호두주름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3-4개월 간격으로 꼭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끝!